요렇게. 풀고 자, 신입들 오늘 훈련은 명칭은 훈련이지만 훈련 아니고 실전 투입입니다. 실전 투입돼서 어려운 임무 하는 건 아니고 가상 세계인 포커스 안에서 약간 순찰을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은 요쪽, 요쪽 인원들이 보자. 일단 가장 낮은 레벨로 가긴 하겠는데, 순찰이니까 뭐 사실상 다 낮은 레벨입니다. 네, 그쪽에서 인솔해 주실래요? 네, 거기 선배 따라가시고, 네, 여기 이쪽 인원은 보자. 선배들 중에 거기로 가면 되겠네요. 거기 따라가시고, 오늘 복장 다들 평범한 복장으로 들어왔죠? 네,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룹은 이제 저 따라올 건데, 단순 순찰이니까. 가상세계 경찰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저쪽 팀들도 다 선배들이 얘기해 줄 거지만, 가상세계는 보통 여기 포커스에 들어올 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상황을 환경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혹 타인과 마주치는 게 괜찮다고 체크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묶어서 넣기도 합니다. NPC가 있고 진짜 실제 그래서 사람이 있고 다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환경을 건너 다니면서 이제 순찰을 하는 거라, 오늘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멀미가 나거나 어지러운 사람, 멀미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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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잘 잡고. 아유, 멀미 심하게 나네. 잠깐만, 지금 멀미가 저기 가는 팀에도 없는 것 같고 이쪽 또 여기 하나네. 멀미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이름이, 네, 목걸이 빼고 경찰인 거 티내고 다니지 않을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포커스 속 스파이들 잡으러 다니게 될 텐데, 이상하게 그 세계들을 넘나들면서 멀미를 하는 친구들이 꼭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 그 이상한 스파이들이 풍기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고 할까? 가상세계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목적에 적은 사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무슨 다른 색깔로 보인다고 했던가? 나도 멸미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여기 남으시고, 이 팀은 제가 인솔하지 않고 내 거기 뒤에서 좀 인솔을 해서 가주실래요? 순찰 G구역이요. 네, 그 주변까지. 네, 너는 나랑 멀미를 일단 없애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지금 뭐 어지러운 거 말고 다른 증상이 있나? 약간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딱 멀미 증상이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일단 멀미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 목걸이 다 빼고. 이게 간혹 진짜 몸이 아파서 멀미가 아니라 몸이 아픈데 그거랑 멀미를 구별을 못해서 바깥에 실제 몸이 아픈데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멀미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좀할 거예요. 자, 요렇게 불빛을 되게 눈보다 조금 낮은 쪽에서 좌우로 내가 움직일 건데,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고개 가만히 두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계속 어지러워? 와, 신입 중에 그래도 이번에 멀미하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아, 약간 그렇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스파이들을 특이하게 잘 찾아내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코드가 좀 다르거나 뭐 특이점이 발견되면 약간 색감이 다르게 보인대. 잘 활약해 봅시다. 오늘 멀미 잘 없애서. 나랑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멀미 안 느껴. 여기 계속 보고 있고. 네, AP팀입니다. 네, 지금 여기 신입 멀미하는 사람 있어서요. 네, 연동 좀 시켜주세요. 네네, 네, 순서대로 합니다. 아니요, 지금 테스트 중이야. 근데 멀미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멀미를 한다는 거는 특정한 조치가 필요한데, 살짝 가리고, 특정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 안에서 그걸 그냥 갑자기 해버리면, 간혹 실제 감각처럼 잘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하는 것들을 밖에서도, 너의 몸에서도 느낄 수 있게 그대로 해줄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고. 지금 계속 어지럽죠? 따라오고. 멀미 맞네. 자, 일단 오늘은 멀미를 없애고 좀 잠을 여기 포커스 안에서 자보는 걸로 일단 1차로 생각을 합시다. 요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후에 경찰 활동할 때도 다 멀미 없이 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자, 멀미 패치를 귀에다 좀 붙여줄 건데, 그 멀미 패치 유명한 것들 밖에서도 많이들 쓰는 거 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여야 멀미 안 한다. 원래는 요 정도만 붙이는데 지금 좀 멀미가 심한 것 같으니까 몇개더 붙여보자.
벌써 좀 낫는 것 같아? 붙이자마자 효과 없는데. 플라시보 효과네. 토할 것 같기도 하다고 했나? 그러면 마지막에 강약한 패치도 좀 붙이는 게 좋아서. 얘네들은 이제 기본 패치들이고. 여기 좀 강력한 애들인데. 요거는 진짜 어지럼증은 남아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은 없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토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사라졌나? 지금 어떻게 붙인 거냐면 이귀 밑에 요 목줄이 따라서 여기 조금 붙이고 이 귀 뒤쪽 여기 앞에 한 개 정도 해서 붙여놓은 건데 이젠 그 붙인 걸 피해서 지압을 해볼 거야 귀에다가. 뭐 아프진 않을 텐데 밖에 계신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서 나랑 동시에 같이 눌러줄 텐데 얼마나 아프게 누를지 모르겠네. 자, 지압을 스티커 잘 피해서 시원하지? 눈에 좀 힘이 들어오나 보네. 눌러주니까. 아까보다 조금 표정이 괜찮네. 멀미는
가상의 감각으로는 안 없어져. 시각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다른 건 실제로 밖에서 지금 같이 너의 몸에 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 아니, 근데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고, 테스트 서버에서도 이렇게 멀미를 하다니. 스파이 얼마나 잘 잡는지 기대가 되는데. 좋네. 이제는 향을 좀 맡게 해줄 건데, 이걸 네코 밑에 계속 바를 거야. 밖에서도 여기서도 이 향이 멀미 없애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이거를 싹 발라주면 또 한결 괜찮아질 거지. 자,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아주 소량씩만 나오는 롤링이라서 좀 한참 바를 거야.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천천히 숨 쉬면 돼. 좋아.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오고 있어.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젠 딸 거야. 따야지. 아이, 한국인이라면 민간요법에서 따는 걸뺄 수가 없지. 밖에서는 아마 다 소독된 침으로 해주고 있을 거야.
근데 무슨 경찰이 소독된 침을 들고 다녀. 암만 가상세계여도 그래? 난 우피노. 자, 보자, 따보자. 피안 나지, 여기선. 밖에서 나겠지. 알아서 해주고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신입 선생님 좀 까다로우시네. 응? 근데 좀 그럴까? 한 번씩 더 해보자. 에이, 엄살은. 그래도 따가운 거잘 참네. 밖에서는 피를 닦아야겠구나. 자, 밖에서는 뭐 소독 티슈 같은 걸로 하겠지만, 그냥 나는 물티슈로. 어차피 피도 없는데, 물티슈 어때? 아무것도 없지? 실제 몸에서는 좀 많이 났겠는데, 피가? 한번 눌러주고
귀 뒤쪽. 이제는 여기서 잘 거야. 너가 잠을 한번 자야 돼.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잘 될지 모르겠네. 엉터리긴 하지만 내가 최면을 걸어줄 거야. 아, 이상한 거 아니야. 좋은 꿈 꾸게 하려고 거는 최면인데 무슨 소리야. 이 노란 동그라미 보이죠? 자, 이거 바라보고 지금부터 당신은 최면에 듭니다. 편안하게 몸에 힘을 풀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은 너무나 편안해지고 꿈 없는 잠이지만 혹시나 꿈을 꾸게 된다면 아주 행복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대로 스르륵 눈을 감고 잠에 빠집니다. 그대로 호흡을 정리하고 편안하고 느린 호흡과 함께 잠에 빠져듭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잠을 자게 됩니다. 꿈을 꾸는 동안 아주 행복한 기억만 떠올립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몸이 아주 잘 이완된 상태로 피로를 회복합니다. 좋은 꿈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 내일도 조금 고생할지라도 마음은 편안한 그런 하루